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22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인천교 매립지 배수펌프장과 송현 119 안전센터 등 태풍 피해에 대비한 방제시설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시와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험시설물 결박조치는 물론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하면서 이번 태풍은 6년 만에 한반도를 횡단하는 태풍인 만큼 시와 군구 공무원의 대응 경험 부족이 우려되니 각별히 주의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을 상황관리관으로 구성하여 각 군구 태풍 대처 상황도 점검토록 지시하는 등 전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또한 21일 오전 박준하 행정부 시장 주재로 재난 관련 부서장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대처계획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산간계곡, 해안가 저지대, 하천 주차장 등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과 강풍 대비 공사장, 침수 취약지역,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 선박, 도로, 하천,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도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강풍과 호우 피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폭염 방지를 위한 그늘막과 간판, 공사장 시설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고정과 안전조치는 물론 호우로 인한 저지대주택, 지하차도, 산사태, 하천, 하수도, 침수바지 등 침수 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관련 부서 및 군구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이번 태풍 솔릭이 소멸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한수림입니다.